젊을 때도 괜찮다가도 나이 들면 운신이 힘들어지는데 지금도 불편한데 나이 들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보면 우리 휴학생도 굉장히 젊은 20대 때 발병을 했잖아요. 국내에서 15세 이상, 45세 이하 굉장히 젊은 뇌졸중 환자가 최근 3년 새에 56%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. 반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. 그럼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? 돼요? 그렇죠.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최근 들어서는 정말 학생일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, 직장 스트레스,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서구화된 식단이겠죠. 지금 보면 삼겹살, 곱창, 맞아, 맞아. 햄, 인스턴트 이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그리고 또 포화지방이 너무 높은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휴학생 보신 것처럼 잦은 음주 문화도 한 몫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자,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을 높여야 돼요. 에? 에? 높인다고요? 아니 아까 선생님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. HDL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어야지 내 몸에 도움이 돼요. 근데 이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러면 복부 지방이나 대사증후군 심지어는 인지기능 장애, 치매, 또 공복혈당 장애, 당뇨 이런 좀 대사성 질환과 인지기능 장애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올라가요.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